위로 더 높이 올라 2018 큐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네. 홍상혁 서브 강력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반대쪽 좀 멀리서 지금은 운이 조금 따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공을 차분하게 달래서 때렸던 것이 득점의 성공 요인이 됐습니다. 강력한 서브 미시부 조금 불안했어요. 왼쪽 선택 네 터치아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터치 블록아웃이 되면서 다시 중부대학교가 스코어를 만들어갑니다.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바로 퀵업 편득점 성공! 이렇게 중부대학교가 1세트 25-22 접전 끝에 먼저 가져갑니다. 1세트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최진우 선수가 굉장히 각을 예리하게 내서 득점을 내줬는데요. 좀 집중력 면에서 공격 정확도 면에서 중부대 한 발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깐. 네, 지금 두 팀 모두 한 선수에게 득점이 집중되지 않고 네. 골고루 득점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박태환의 서브 안전하게 백어택. 네, 하지만 나가고 말아 터치아웃이 됐죠. 아, 네, 공격 지금 신장훈 선수 공격은 나갔고요. 신장훈 네. 선수가 공을 좀 틀어서 때려봤는데 뒤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갔고요. 중부대학교 긴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지만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네, 신자호 선수 이번에는 공격 성공해 줍니다. 중부대학교 밀어넣기 정말 센스가 있네요. 네, 김도현 선수 지금은 코트를 아주 잘 봤죠. 네. 저렇게 빈 곳을 순간적으로 북인 것 같죠? 북까지 동원해서 응원을 하러 와준 모습입니다. 네, 2단으로 네 지금은 네 지금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최진성 선수가 공을 그대로 넘기력 성공률도 57%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드로프 다이렉트. 네 박상준 선수 놓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박상준의 다이렉트 점수 가져오는 중부대학교. 율로 맞춰놓고 있는 중부대학교. 네 왼쪽에서 지금 밀어넣긴가요? 아 박상준 선수 약간 비껴서 때렸는데요. 네. 의도한 투이 중부대학교 밀어넣기 네 수비 됐고요.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넘겨야 돼요. 네 중부대 지금은 정말 김강일 선수 정말 영리한 패스 페인트네요. 와 이런 페인트로 득점에 성공하나요? 이렇게 되면은 한양대 선수들은 좀 힘이 빠지죠. 다시 한번 김동일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번엔 왼쪽에서 찍혔습니다. 홍상혁 선수 좋은 각을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홍상혁의 득점. 김광희 선수의 저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 자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중부대학교 살려냈고요.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중부대학교 2세트 25-21. 신장호 강력하게 서브 네 잘 들어갔고요. 자 한양대학교 공격이 빗나가고 말았네요. 그대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류성주 선수 오늘 컨디션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랠리, 한양대학교. 지금 성공했고, 이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중부대에 블록킹이 됐죠. 몸을 던져서 시도해봤지만 김선우의 서브. 이준 선수 네. 몸을 날렸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속공 들어갔습니다. 이한영의 득점. 네, 최진우 선수 반대서 센스 있게 다시 한번 홍상혁. 네 결국 성공하네요. 이렇게 긴 랠리 끝에 한양대학교가 점수를 다시 가져. 네, 박찬호 선수 서브 넣었고요. 네. 자 김동영. 그래서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다이렉트. 박상준 선수 골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준의 다이렉트. 다시 한 점 김선우 서브 강하게 꽂았습니다. 처음부터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3세트 승리의 기운이 이렇게 이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스타트부터 서브 에이스 의미가 대학교 김동영이 찍습니다. 부자역 받았고요. 네, 되게 좋았고요. 한양대학교 이번에 네 한양대학교 결국에 득점 성공을 하네요. 네 김선우 선수 재치 있게 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부대학교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홍상혁. 홍상혁 반대서 이번에 득점 성공하네요. 홍상혁 중부대가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가려고 하자 홍상혁이 끊어내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이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김광일의 서브. 곧바로 속공으로 연결! 그대로 이렇게 한양대학교가 4세트를 정리시켰습니다. 득점 책임지면서 조금씩 득점력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자, 신장호 서브. 아, 또 여기서 또 좋았습니다. 안 돼서 신장호가 올라가 봅니다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 네. 결국 신장호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한양대학교 리베로 지금 구자혁 선수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민의 서브. 강력하게 그대로 서브 했어! 아, 지금은 포스, 파워 모두 훌륭한 긴 랠리 기어가고 있는 양팀. 아직까지 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블록킹 득점! 아, 블록 아웃이네요. 네, 지금 선심이 간발의 차로 나갔다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호가 블록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한 점 차로 쫓아왔습니다. 아, 지금은 보는 눈에 따라서는 좀 판정이 네. 달라요. 자, 여민수 안전하게 서브. 자, 좋았습니다. 자, 홍상혁이 떠봅니다. 그리고 득점. 확하게 서브 좋았습니다. 그대로 같은 코스 누려봅니다. 네,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토스가 약간 흔들렸는데 최진우 선수가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0입니다. 한대학교 이지석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지석의 서브. 아, 리시브 좀 흔들렸는데요. 네, 김광일이 올려주고요. 백어택! 아, 나갔습니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 이제 승리까지 남... 자, 목덕사 잘 들어갔고요. 백어택 김동영! 아, 한양대 찬스 왔어요. 네, 왔습니다. 김선호! 가봅니다만 아웃이 됐습니다. 아, 터치아웃 판정인데요. 아, 이렇게 터치아웃 판정이 나왔나요? 이렇게 되면 네, 블록킹을 맞고 나갔다는 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중부대학교에게 15대 12 결국 리버스 스윕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한양대학교 정말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사실 1, 2세트를 내주고 나서 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세트 홍상혁 선수의 분전을 시작으로 결국 대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